앞서 제31회 부산자가축제 성대 출발을 알리는 개막기념 세레머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용히 해주세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시작합니다. 5, 4, 3, 2, 1, 터치!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리 안쪽이 베기가지고 그러는 못 그렇게. 제가 사랑해요. 제가 오늘.
새마을입니다. 하여튼 막 계속 우리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 머리 약합니다. 아니 그 아니. 이제 시작하게. 안녕하세요 대입니다. 오늘 제 30일에 부산 자갈비 축제 용신제를 위해서 준비된 용신문은 운천강의로 취소되었으나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용왕님께 자갈치 축제 무사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종진 부산 자갈치 문화관광 축제 이사위원회 이사장님을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차 2024년 10월 3일 유생 다단법인 부산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이사장인 저 김동진은 2024년 제30일에 부산 자갈치축제를 맞이하여 자갈치 우왕님께 감히 밝게 고합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하옵건데 나라를 위해 빌면 만물을 불태깔게 하고 용신제를 지내면 우리에게 만복을 주옵니다. 산과 태백과 풀과 밥 등 여러 제출을 이에 베풀어 밝게 올리니 음양하시옵고 2024년 제30일에 부산 다갈치 축제가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항상 자갈치를 부디 구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요옵니다. 네, 김종진 부산 자갈치 문화관광 축제위원회 이사장님의 충무이었습니다. 용신님께 제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신제의 제주이신 최진봉 부부총장님과 김종진 부산자갈치 문화관광축제위원회 이사장님께서는 제의를 위해 계단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우천강제로 목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중한 마음으로 목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목례 바로 예 계단 안으로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부산 자갈치 축제
국회 부의장이신 김재석 부산 어필이 처리조합 조합장님, 김종일 신동아 수성 종합시장 본영회 회장님, 박옥희 자갈밭 상인회 회장님, 김원수 남포동 근무를 도미장 상인회 회장님께서는 재단위에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석 조합장님께서는 잔을 올리신 후 다함께 우천관계로 목례를 올리기를 하겠습니다. 예, 정성스럽게 용왕제 잔을 올렸습니다. 국내 그분 바로 국내 바로 재단 밑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각 시장들 이모님과 대원님, 문열 회장님, 청년 회장님, 각 상조의 회장님들께서 차례를 지내실 의향이 계신 분들 올라와서 목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례가 없으면 이곳으로서 용신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용신제를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중구청장님과 내의장 상인 회장님, 김종진 이사장님께서는 음복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용왕님께서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우천이나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일반 공연이 있습니다. 가요, 장구, 색소폰 등 3시부터 4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두고 약 5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자갈치 풍물패가 여기서 모여서 저 유라리 강대까지 자갈치 풍물패가 어울린 마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 돌아가시지 말고 마천국방에서 맛있는 수산물을 드시면서 오후 7시는 개막식을 시작합니다. 개막식과 더불어 이어서 7시 반에는 제2회 트롯 가요제가 실시되오니 많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자갈치 축제 용신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박수로 하시겠습니다. 네. 자, 입장팀은 두 팀이 되겠군요. 네, 금봉달 또 부모장님께서 또 입장을 발표해 주실 텐데. 네. 자,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팀. 네. 베테랑 쓰리 그리고 이민선 양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네, 상금과 함께 네, 자, 또 입성이 되었는데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30만 상금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베테랑 쓰리, 어이구 공부장님 베테랑 쓰리도 주셔야죠. 네, 안 드시면 성답해요.
베테랑 스위더 함께 해주시죠. 네, 공부장님 앞쪽으로 오셨어요. 베테랑 스위더 네, 네. 또 판매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귀엽다 귀여워요. 네, 공부장님과 네, 함께 서주시고요. 네, 우리 또 개성감 찍는 분들께 카메라 보시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아유, 같이 사진 촬영이네요. 네, 우선 네. 오신 분들 사진 촬영 진행했고요. 아, 네, 우리 또 굿즈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해주신 우리 금봉대 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는 저희가 인기상 굿즈 감사드리고요. 김보진님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또 대학가요제 진행을 했는데 우리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고 우리 조 여보 빨리 같이 바꿔요. 더 잡을 기회만. 아버님도 여기 섞이시면 안 돼요. 방어! 성경아, 한가리 잡아가는 게 아니라. 하룸 화이팅! 4팀이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어머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 팀이 너무 잘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또 순서대로 발표를 해야죠. 3등은 그리고 이제 1위 5팀에 저희가 기념품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품 수령을 하도록 할 텐데 사장님,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하신 팀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자갈 축제 이번에 2024년도에 제31회 축제를 맞이한 성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산 자갈 축제는 단순한 수산물 먹거리 축제가 아니고 해양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추억의 우리 자갈치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자갈치 축제가 끝나고 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예, 부산 자갈 축제가 끝나면은 여기 방문을 하셨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아, 자갈치 시장은 저렴하고 싱싱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많다, 그런 효과로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더 나아서 부산 지역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매출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